자살까지 생각하다가 작년 9월쯤에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에요.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는 애동 제자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 거는 맞아요. 제자인데 제자가 맞냐?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자, 오늘 사연은 좀 특별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병을 오래 앓고 우울증에 자살까지 생각하다가 작년 9월쯤에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에요. 점집을 찾아갈 때마다 신받으라는 소리를 들어서 현실을 부정하며 버티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신내림을 받게 되었는데 실령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제 자신을 못 믿는 건지 제대로 잘 받은 건 맞는지 또 잘 불려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옳은 제자의 길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영적인 기운과 영안이 트이신 눈꽃마녀 선생님께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신내림을 받기 전부터 선생님의 영상을 찾아보곤 했는데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고로 신내림 받은 신어머니와는 문제가 있어서 따로 저 혼자 신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시는군요.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는 애동 제자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디 선생님의 능력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 거는 맞아요. 제자인데 제자가 맞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자 보면은 아 깝깝합니다. 81년생이면 지금 신유생 닭띠야. 닭띠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당의 신줄력인 거는 선명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윗대에 저 같은 이제 신줄력 이제 만신 무당을 했던 분이 계시고 당신의 윗대 조상은 이북입니다. 아버지 쪽이든 엄마 쪽이든 저는 이제 임씨 가명이지만 친가 뿌리로 이제 이북의 줄력이 선명하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이씨 성수 대신 이씨 할머니 성수 대신 나씨 할머니 이렇게 선명하게 김씨, 이씨 이렇게 두 분 더 계시네요. 이 성수 대신이라는 거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점사도 나오지만 원래는 나처럼 살아생전에 무당을 했던 분을 성수 대신이라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줄력이 명확하고 아흔아홉 상세방으로 흔드는 모습이 보이니까 저는 본인이 이제 신부모랑 찢어져서 내가 혼자 있지만 일단은 가리가 시급해. 가리꽃이라 그래서 다시 신을 청하는 거야. 가리꽃을 하는 것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삼산을 돌면서 새롭게 이제 자기의 신명을 좀 들여다보고 원당에 제대로 이렇게 자정한 게 안 나와요. 원당의 모습은 보이지만 내 화경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소당, 중당, 육당에 자리 자정한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귀신을 본다, 이게 삼천, 영안, 개안을 했다는 것보다는 대천문으로 통신을 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내 가슴에 이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왔을 것 같고 그냥 저 사람은 몸이 안 좋을 것 같고
요런 식의 이제 뜨는 영검이 보이지, 명확하게 계안을 해서 그 집 조상을 정확하게 본다든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게 나오니까 깝깝하죠. 본인은 자궁과 유방으로 혹이 있어야 되고, 흉터, 칼자국, 시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인병으로 들어오는 사주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평생에 세네 번은 넘겨야 당신이 명을 잇는 사주가 있어서 팔다리 몸이 좀 많이 아파. 이유가 뭐냐면 당신네 친가든 외가든 옛날에 살생을 많이 한 게 있어. 몸에 좋다는 뭐 뭘 잡아 드시고 긴대업을 잡아 먹고 용봉탕을 해 먹고 막 이런 날 음식을 많이 먹었던 벌전도 보이니까 거기에 본인이 저는 모르겠어요. 나온 대로 얘기하면 신을 받고 나서 신께 커다란 실수를 한 게 있대. 그러니까 그 집 신 성수, 장군전에서도 성수 대신, 대신 할머니 라인에서도 괘씸타라는 괘씸죄가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 자기는 알아들을 거야, 당사자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고, 이북진력으로 다시 한번 상담을 누군가에게 받길 저는 추천하고, 가래꽃을 추천드리고, 삼산을 타보고, 그 다음에 이제 허튼 굿을 한번 해야 되는 게 맞다. 허튼 굿을 하면서 나쁜 기운들을 털어내고, 정식으로 새롭게 가래꽃을 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는 건 어떠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1월생이기 때문에 가을에 곡식이 창고에 많이 쌀이 만석지기가 들어있는 건 맞아. 근데 돈의 풍파가 많았을 거고 파괴가 많이 드는 부분은 조상의 따끔공이 없고 선산을 밀어버린 게 있고 이 굉장히 지금 복잡해. 내가 봤을 때 놓여져 있는 상황이 그거를 하나씩 정리하면 그 누구보다 올곧은 면도 있고 인성에서 나쁘지 않고 또 단점으로는 내가 낸데 내 하고 싶은 말은 꼭 질르는 성향도 있어서 또 말로도 또 휘협하는 현침살도 있지만 모든 거를 좋게 긍정적으로 극복하면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리고 갑진년에 신유생 당신 대운이야. 그러니까 살 길이 열릴 거야. 서류 문서 정리되고 이동수 떴기 때문에 엉덩이 떴어. 그러니 지금 있는 주거나 신당의 그 위치는 변동이 들어올 거니까 심도 깊게 가족들과 의논 공론 한번 해봐.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이제 작은 조언이에요. 누군가의 인생을 논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누구보다 거의 완벽해야 되고 자정이 돼서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게 만신이거든.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정화시키는 노력 꼭 필요합니다. 애기 씨들, 꽃님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